네,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출범했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던 정당들의 통합인데 향후 전망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바른미래당 출범. 네. 30명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21명 그리고 바른정당 9명이 합하면서 바른미래당은 30석, 원내 제3당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 국민의당 출신의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고요. 예. 네, 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예. 결국 핵볕정책이나 중도, 보수, 진보와 같은 이념적인 표현은 제외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외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보고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당이 되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햇볕 정책을 제외했다. 이렇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래당의 입장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햇볕 정책을 뭐 완전히 폐기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일단 존중을 한다. 그러나 또 계승을 한다는 또 입장은 아닙니다. 어렵네요. 이게 예. 존중을 하는데 개선을 안는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에 있었던 이제 호남이 지역인 그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히 폐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걸 단순히 또 계승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약간 어정쩡한 봉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다만 이제 그 박주선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북 정상 회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비핵화에 대한 대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안 된다. 네. 반드시 압박을 통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한 뒤에 또 한미 동맹은 또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는 이제 비슷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채널 A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합리적 보수 세력과 건전한 진보 세력, 진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염원하면서 내 중도 개혁 정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서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어제 그 창당 대회에서 나왔던 발언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방금 좀 들어보면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이념이 빠졌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보면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라는 발언을 하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각각 기존 국민의당 세력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물리적인 결합은 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했는데 예.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 예. 그 출범식에서도 뭐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김성식 의원 같은 국민의당 출신들이 뭐 불참을 하기도 했고, 아. 예 이분들은 또 이상도 뭐 장정숙 의원처럼 뭐 민주평화당과 같이 뜻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정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고, 네. 물론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왜 미래라는 그 당명을 억지로 좀 늘려고 한다 이런 불만도 있고, 예. 왜 그 양당의 대표가 통합선언문을 이렇게 밝혔을 때 국민의당을 중도, 합리적 중도라고 했는데 왜 다시 진보라고 하려고 하냐. 예. 왜냐하면 보수정당에서 또 진보를 또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화학적 결합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중도냐 진보냐. 햇볕정책의 존중이냐 계승이냐. 네. 어떻게 보면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바른미래당 출범과 함께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백의종군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예. 올해 출범을 하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박주선 국회의장에게 그 당대표직을 물려줬는데요. 네. 일단 어제 그 유승민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채널 A와 인터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 모실 생각이고요. 당을 위해서는 안 전 대표 같은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희망사항이라는 걸 전제로 지금 빠져 있으면 희망사항을 전제로 했지만 이제 유승민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 달라고 좀 강력히 요청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 안 전 대표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서울시장에 대선 후보였는데 서울시장에 나가게 될까요? 일단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요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최근에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관련해서 좀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거 승리라든지 이 통합당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역할들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됐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다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향후 진로를 모색하려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좀 한번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당내 의견도 많고 오늘 또 박주선 대표가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걸 또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 5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예.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잘 되면 괜찮은데 네. 만에 하나 서울시장까지 나가서 낙마를 하게 된다면 정치적 입장 굉장히 타결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서울시장에서 마무리할 분도 아니고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대선을 지금 예.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대선에서도 한 차례 패배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까지 좀 실패를 하고 뭐 의미 있는 숫자까지 어떻게 해서 예. 그러면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향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에 안착하려면 지방선거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가지고 석을 몇 석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거는 아직 있다고 쳐도 혹시 예. 탈당 안 한다 쳐도 너무 지금 새가 없는데 뭐 유승민 대표가 지금 한 축이라고 하지만 유승민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거듭 강조를 하는 게 서울시장도 나갈 생각 없고 대구시장도 나갈 생각 없다는 점을 굉장히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의 광역 기초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되는 당의 뿌리가 되는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패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고 예, 항상 보면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양쪽 다 바른정당도 창당을 하고 성공을 이루지 못했고 국민의당도 창당을 하는데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다시 통합을 했는데 그때도 바른정당 33석이었어요. 예, 그리고 보수당에서 왔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보수와 진보와 이 물리적 결합을 한 거지 화학적 결합이 아직 완전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가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좀 안 좋게 나오면 나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양당 체제로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뭐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입니다. 고향 방문 이후 나들이 계획 혹시 세우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늦겨울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길을 발표했습니다. 남혜정 기상캐스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정된 곳이 다섯 곳이라는데 어딘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강원도 두 곳, 또 호남이 두 곳, 영남이 한 곳입니다. 보시는 네. 것처럼 이 강원도 평창,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이죠. 바로 네. 전나무 숲길입니다. 또 같은 지역 볼까요? 설악산의 주전골인데요. 지금 눈이 좀 얼마 전에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경이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영남 지역으로 가보면 내장산 보시면 아기 단풍별길, 호남 지역입니다. 네. 아기 단풍별길이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예쁘죠. 그러네요. 이름만 봐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경주에는 삼릉숲길 그리고 마지막 무등산은 무돌길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무리 없는 저지대 탐방로라는 점입니다. 차로 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숨은 명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구경 갔다가 오면서 잠시 들릴 수 있는 좋은 곳 전나무 숲길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전나무숲길 평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공유와 김고은 패러디로 이렇게 커플들이 가서 많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저기가 바로 거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월정사 일주문부터 천왕문까지 1km 구간이고요. 예. 소요시간은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대산 사이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펼쳐져 있는데 천년고찰 월정사를 지키는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예. 월정사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 지어진 팔각 구충 석탑인데요. 예, 그림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림 나오고 예. 있죠. 국보 제
48호입니다. 그렇군요. 탑의 높이가 15.2m인데 우리나라 다각 다층탑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요. 추녀 끝에는 동으로 만든 풍경도 달려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눈이 덮인 구름이 보이는 저 전나무숲 정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네. 절로 드네요. 자, 아직 2월이라 좀 춥잖아요. 괜찮을까요? 산에 올라가는 거? 네, 날이 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한기가 좀 가득해서 싸늘함이 많이 감돕니다. 옷차림은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방풍점퍼나 모자 등으로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한복이 좋습니다. 네. 또 설악산 주정골에 가시면 이 오대산에 들렀다가 이곳에 가신다면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가서 좀 몸을 녹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주정골 오세 약수를 지나서 선유탕에서 그 폭포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네. 그곳으로 가시면 일석이조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뭐 탄산 온천, 네. 그다음에 알칼리 온천 이걸 다 같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서 피로 회복에 정말 그만이라고 하네요. 네. 자, 온 가족이 아무래도 같이 이동하는 민족의 대명절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간다면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다른 뭐 볼거리가 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볼거리가 더 가득한 곳이 있는데요. 물론 눈이 많이 와서 설경도 굉장히 좋지만 또 볼거리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바로 경주로 가신다면 네. 많은 볼거리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는 다른 길에 비해서 조금 더 걸어야 하는데요. 삼릉 탐방지원센터에서 용장마을 코스까지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많이 걷네요. 네. 좀 길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소나무가 있어서 청량한 기운 또 소량기에 흠뻑 취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층 석탑이나 또 경주 남산의 역사 문화재 또 최부잣집 교촌마을과 연계한 전통 문화 탐방까지 즐길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의 여행이 될 듯합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경주 하면은 뭐 불국사 수학여행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많이 떠올리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황리단길 또 교촌마을 등이 생겨났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경주행 사진들이 굉장히 인기 피드로 많이 올라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설경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 5개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방한복 등 보온장비 준비와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연휴인데 이제 사실상 연휴 시작인데 그렇죠. 날씨 어떨까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조금 많이 누그러들어서 한결 온화해졌다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날씨 특히 궁금하실 텐데 역시 큰 추위 없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어서 나들이 즐기기에도 또 고향 오가는 길에도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때도 미세먼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까요. 외출 전에 대기질 상황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도로가 많이 막힐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고향 다녀오는 길에 잠시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힐링하면 좋겠습니다. 라면 캐스터 수고했습니다.